자, 주일은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다음 사진과 그림을 보시고 떠오르는 속담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떠오르는 속담 아직은 없으시죠? 개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야, 실력은 없어도 눈치는 구단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거 있죠? 예, 그 옆에서 지금 코를 막고 있어요. 웃기는 상황인 거죠. 자기가 훨씬 더 더러운데 그래서 웃고 있잖아요. 도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건데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림과 같은 그런 상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교훈하신 내용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장, 제7장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본문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읽으셨는지 바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전 성경은 비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떡하지 못하느냐? 들보는? 예, 약간 단어가 한네 개쯤 되죠?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4절. 보라, 내눈 속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서?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어떻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사실 이 판단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요, 요 단어가 뭐 성경 이곳저곳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재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심판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정죄라고도 번역되기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라고 번역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정죄로 정죄하든
그것대로 정죄를 받고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르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놔서 원문이 다른 단어인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척도로, 그렇죠? 척도, 척도라는 것은 자이죠, 자. 자로 재든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제가 친절하게 그림 다 그림으로 해놨죠? 예, 눈에 티 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들보죠? 그죠? 예. 그 지붕을 떠받치는 가로 되죠? 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자, 줄줄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예,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상해서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 8장 7절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큼의 의인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에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전체를 먼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명령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 위선적인 판단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문제마저 평가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위선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일반적인 판단과 평가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아이가 눈 똑바로 뜨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앞뒤 상황을 봐서 적용해야 되지 오용과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 눈에서 뭘 빼내라? 들보를 빼내라. 그러니까 너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서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은 다 뭐냐면 거룩한 가치를 구별을 해라.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치 있는 걸 주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너희가 먼저 남들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예, 넓은 길은 멸망하는, 넓은 문은 멸망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거룩한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가짜 선지자들, 가짜 예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탈하는 일이다.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존재들이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고 약탈당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과 불법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당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명령 내지는 지침을 좀 쭉 모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7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자, 이 판단에 대한 그 헬라어 원문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구절에서는 법에 고소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재판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 심판하다, 정죄하다 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결국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결국 정죄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법의 기준을 갖고 재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경우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경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판단자가 누구냐면 왼쪽의 경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판단의 기준이 있죠. 그것은 정해진 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법에 근거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가 구별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한 법은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한 법은 하위법입니다. 그럼 그보다 위에 있는 법은 누구의 법이죠? 예,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 내지는 최상위법이고 절대적인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법을 어겼을 때 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정한 법에 의한 죄는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은 사람이 처벌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은 죽이는 겁니다. 그죠? 육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뿐, 육체만 멸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 멸하신다고요? 예, 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혼을 함께 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처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혼은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까지도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의 법을 어겼을 때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는 그 결과가 가벼운 죄는 훈방,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벌금형, 징역형, 사형 이렇게 이제 무게감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결과가 뭐죠?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렇죠? 큰 죄든 작은 죄든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신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이게 누구죠?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을 지시면 우리에게는 그 책임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 예,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바로 요 부분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여러 구절에서 같은 단어로 번역되지 않고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된 예를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우리가 크리노라는 단어가 법에 고소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 일단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한번 확인차 우리가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네 개의 복음서에 크리노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제가 다 모았어요. 이런 일을 할까요 말까요? 앞으로도 하는 게 좋겠죠? 예,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제가 대신 해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일이 없거든요. 자,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에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네 군데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은 오늘의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판단한다는 단어가 재판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자, 누가복음 12장 57절 시작.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누가복음 19장 22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한 달란트 맡긴 자가 예, 그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오니까 예, 질책하시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에는 요 크리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정죄를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죄가 목적이 아니다. 구원이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다음 절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죠? 믿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렇죠? 안 믿는 것 자체가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는 상태냐 안 믿는 상태냐. 내가 지금 믿는 상태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불안한 얼굴들이신데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사망에 이르는 정죄가 없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100% 완벽한 백신을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맞추는 백신은 그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으면 어떤 죽음의 질병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짜리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맞으셨나요? 근데 표정은 별로 안 기쁜 표정들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누가 대신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이 또 재밌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내가 내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심판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7장 51절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짜고짜 예수님을 잡아다가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정죄를 하고 처형을 하려고 하느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예. 예, 요한복음에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건 또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판단하신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8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8장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도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너희를 심판할 분이 계실 거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떠나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심판받는 건 뭘 기준으로 심판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말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18장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쭉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 크리노라는 단어가 심판, 재판, 판단, 고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바꿔 얘기하면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또는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는 번역이 아니라.